네, 두 선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선수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왠지 윤찬희 선수가 승리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. 굉장히 좀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글쎄 누가 이겼을까요? 네, 마지막 공백 흑입니다. 반집 승부라면 이제 흑이 이기는 거죠? 반집 승부라면 흑이 지게 되겠죠? 아, 그렇게 되나요? 네, 흑이 마지막 공백을 메웠으니까요. 두 선수의 손길이 굉장히 빠른 걸로 보아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아까 개관으로서는 반집 승부였던 것 같은데요. 네. 반집입니다. 아, 반집이네요. 네, 윤찬희 선수, 이 어려웠던 바둑을 결국 반집을 남겼습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뭐, 윤찬희 선수의 지금 역전승인데, 마지막 끝내기 부분도 조금 그 어려웠던 것 같아요.